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제 두 짐승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리고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그 힘이 센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아주 흉악한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용이 그에게 권세와 보좌와 그리고 능력을 주었어요. 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겠죠. 마귀가 이 짐승에게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줬어요. 그러면 이 짐승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짐승이 뭐라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네. 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을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그런 이 세계 통치자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짐승으로 표현되네. 근데 이제 이 짐승이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 것은 굉장히 그의 힘과 그가 열 나라에서 나오는데 그의 그 신속성 그리고 굉장히 힘이 강력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나와서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어떤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누구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살해 공격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큰 뉴스거리가 됐을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아마 그는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온 세계가 그걸 경이롭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추종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이 다시 말해 사탄이 이제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이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아무도 감히 그 앞에 맞설 만한 그런 존재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용이 그에게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입을 줬는데 아주 선전선동에 능하고 아주 참남한 말을 하는 이런 자로서 42달 동안 여러분 7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7년에서 이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가운데 70일회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거기 보면 한 일회는 7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69일회가 지나가고 나면은 마지막에 7년 한 일회가 남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나타나가지고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지금 중동에 굉장한 그런 계속해서 분쟁과 그런 어떤 그 세계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원하는 제3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제 성전 예배가 부활되는 이런 일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일에 이제 중간이 되면은 그때까지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가 이 중간 3년 반이 지나면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열국과 방언과 민족을.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통치자인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자, 다니엘서 이게 9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네 읽어보십시오. 제가 눈이 좀 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네, 여기 잠깐만 24절요. 거기 보여주세요.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민족의 그 장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데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근데 이제 이 나중에 설명했던 한 이래는 7년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이래면은 490년이에요. 490년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 지극히 거룩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네.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애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예.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 아까 25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너는 깨달아 할지나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는데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아닥사스다 왕 때 내려진대.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애순 두 이레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한 이레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얼마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냐면은 42달 동안 지난번에 이제 13장 거기에 보면은 9절에서 그런 말씀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마귀에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기간은 여기 3년 반 동안 보통 이제 우리가 1260일 42달 이렇게 이제 한때 두때 반때로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하는데 전 3년 반도 교회가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곱 인해재앙, 일곱 나팔재앙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니까 굉장히 세상은 힘들어져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세상이 유토피아 같은 좋은 그런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갈수록 더 힘들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넷째 인월 때면 청황색 말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구의 4분의 1이 죽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갈수록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그런 기근, 더 많은 그 무서운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7년 대우 환란을 통과한다 해도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박해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거기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죽으면 순교하게 되면 그 영광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어떻게 됩니까? 왕노릇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건 여기서 박해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부인한다든가 666표를 받는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생을 100년이라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혼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 이것이 어때요? 여기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또 믿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 세우나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행인과 나그네란 걸 잊지 말고 천국 본향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첫째 짐승이 나와서 막 박해를 할 때 이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이걸 이기지 못하고 적그리스도한테 무릎을 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이 돼야 됩니다. 예. 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종교인으로 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이제 짐승이 나와. 처음에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네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땅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의 새끼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뿔이 두 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이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예수님과 좀 비슷한데 그 짐승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용처럼 사탄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나온 짐승 앞에 가서 처음에 나온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이 짐승 앞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행하던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다 막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이 처음에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죽게 됐다가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요? 불을 내려오게 하고 또 짐승 앞에서 많은 이적을 기적을 행하여 칼에 상하였다가 이 죽게 되었다 살아난 그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고 또 우상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가지고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은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그리고 666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안 받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일을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게 된다고 하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이제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이 두 뿔이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거는 뭐냐? 그러면 처음에 나온 아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예, 이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세계 통치자인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받은 능력을 행한 것처럼 이것도 적그리스도 앞에서 막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러분 뿔이 아니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다겠죠. 그러면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 예수님과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비슷해. 그렇죠? 예. 예수님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 겉모습은 이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좀 있다가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아주 가면을 썼어요. 근데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게 무시무시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마귀의 종인데 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양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올 때 양의 옷을 입고 와.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친밀감, 친근감을 느끼도록 이런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이 마귀의 종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 이거. 근데 그들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 발톱을 숨기고 다 이렇게 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는 마지막 때. 근데 아주 강력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또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은 사탄의 일꾼, 그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마귀의 종들이 광명,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거짓 사도, 거짓 이런 마귀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감추고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처럼 그렇게 말해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죠. 이 어린 양처럼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용이 그 적그리스도에게도 과장하는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그런 권세를 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에게 용 사탄이 웅변술과 뛰어난 웅변술과 거짓말과 선동에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능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인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와서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어때요? 사기꾼들이 뭐를 잘해요? 말을 잘해.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영혼을 이 종교 사기꾼은 영혼을 속이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에서 이 올라오는 이 둘째 짐승, 제가 아까 하나 그냥 넘어가면 이 둘째 짐승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생각을 해요. 이 둘째 짐승이 뭘까? 한번 대부분 건데 뭐라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카톨릭의 뭐예요? 교황. 제가 오늘 그거를 빠뜨려가지고 와버렸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뭘 하다 보면 이 얼마나
교황은 참남된 말을 한지 몰라요. 교황에 대해서 쭉 이런 그 천주교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하고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황은 죄도 없고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 근데 이제 교황이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현재 보면 있는데 굉장히 어때요? 이 사람 보면은 모든 세계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아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같이 막 이러면서 굉장히 평화의 사도로 가장을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때요? 종교를 통합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 공산주의하고도 같이 하고 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이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이 땅은 뭐냐면은 어떤 종교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해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국가 혹은 단체 어떤 이런 데서 이 뭐냐면 이게 짐승이 나온다는 거. 이건 바로 거기서 거짓 선지자 나오는. 그러니까 천주교라는 아니면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가 이런 지금 종교 다원주의 가운데 세계 종교 연합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굉장히 대단한 뛰어난 인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사탄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할 그런 한 인간을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행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근데 이 그가 나중에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자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다 행해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뭐 하게 해요? 경배하게.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죠? 이 자의 하는 짓이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요. 이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참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겁니다. 네, 참 하나님의 종을 네.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종이 있고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예. 네. 하나님의 참 이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마귀의 종이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결국에 어디를 갑니까? 지옥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짜 참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때요? 신천지에 이만희라든가 그 전에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또 JMS의 정명석이나 또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도 많았고 굉장히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도 지옥에 가고 가정이 깨지고 삶이 불행해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박태선은 옛날에 어때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몰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쳤어요. 통일교 문선명도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막 300만 명이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 안상홍이 그
이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지금 뭐예요? 50만 명이 넘나 오네. 신천지는 한 30만 정도까지 그때 교육생까지 가다가 지금 좀 쭈그러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뭔가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참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가 하라는 대로 아예 뭐 상상을 못할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면은 다 이 교회 안 다닌다고 떠날 거예요. 근데 신천지 여러분 보세요. 거기만 교육을 시켜가고 구원이 있고 이만 구원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어떤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이고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평화축전 한다고 해가지고 잠실 운동장에서 기저귀를 차고 하루 종일 그 마스게임을 한다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거면 하겠어요? 다 교회 안 나오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만희가 그때 김남희랑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때 왕관 쓰고 백마 타고 나올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참 하나님이 보는 목자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 이걸 구분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것 딱 봐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신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높이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거짓 선지자들이 권모술수에 능하고 말을 잘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를 참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 마귀의 종들 의의 종으로 가장한 불의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초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예, 지금 사도 요한이 AD 한 90년 좀 넘어서 그때 이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기록할 당시에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황제를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네로라든가 도미시안이라든가 이런 몇 명의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 한 4명 정도가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황제들은 죽고 나면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네로라든가 도미시안이라든가 몇몇 이 황제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신으로 그렇게 떠받들도록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람을 신으로 인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그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목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들이 뭐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그 왕이 자기가 천황이라고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조선이었죠. 조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목사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국가의식이다 하면서 일본 천황에게 어떻게 돼요? 천황을 신으로 이거 한다는 거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 안희숙 여사님 이런 분들은 안 했는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다 거기 일제 총칼 앞에 무서워가지고 일본의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사 참배를 하도록 다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 그런 짓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가짜들이죠. 이게 참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이 원자탄을 일본에서 던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항복을 해서 해방이 됐죠. 그리고 38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북쪽에는 소련군 그리고 이제 소련의 앞잡인 김일성 나중에 김성주였는데 김일성으로 바뀐 그리고 이 남쪽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미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북쪽에가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북쪽에가 거의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김일성이 이 북한의 정권을 잡고 공산 정권을 세우도록 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야. 여러분 김익두가 원래 유명한 깡패였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됐죠. 뭐 안진병도 많이 일으키고 부흥사가 했어요. 그런데 해방이 돼가지고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김성주 이 김일성에 들어왔는데 이 김일성이의 집안이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잖아요. 그 삼촌네 누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집안이 뭐예요? 목사들이야 목사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냈다고 하니까 이 북한에 이걸 보냈다고 하니까 분별력이 없이 진짜로 이 김일성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보낸 지도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뭐냐 김일성이 이 김일성이를 축혀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열렬하게 김일성이를 환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 딱 북한의 정권을 딱 이렇게 잡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교회부터 폐쇄를 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기 위해서 그 주일날 딱 김일성이었대 행사를 했잖아요. 주일날 모든 사람이 교회 갈 시간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안 나온 사람은 가서 잡아가지고 매를 맞고 처형을 당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를 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막 경배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짓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떻게 하다 유튜브에 뭐가 하나 나와요. 근데 어떤 무슨 뭐 대형교회 목사님 뭐 이렇게 나와서 도대체 이게 뭐 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봐봤어요.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서울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로 유명한 그런 대형교회가 있어요. 예, 강남구 쪽에. 근데 지금 목사님을 그 전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한 영상이 딱 이렇게 한 10분 정도나 되나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2000년 6월 13일 날 김대중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비행기를 타고 평양 순안 공항에 갔어요. 근데 김정일이 나와 가지고 여러분도 그때 이제 뭐 보셨을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김정일이가 나와가지고 그 평양공항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환공항에서 막 뜨거운 그런 호응을 하고 그 뭐 평양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환영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 6.15 공동성명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서울에 있는 제자훈련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이 한국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분을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존중한다고 그래. 존경한다고. 근데 그분의 설교가 그때 되어진 내용인데 딱 잘라서 나오는데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항상 이제 6월 달이 되면 자기가 우울하고 이 남북의 그 6.25 전쟁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제 그런 게 없어 이제 좋았다 하면서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한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도 하고 구복이라고 하는 그 팔복이 나오죠.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자 남북의 지도자들 김대중 그리고 김정일이 만나서 화해 화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남쪽의 대통령과 북쪽의 그 김정일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김정일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분 이제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분 책도 여러 권 있고 그분이 쓴 제자훈련 교재도 많이 갔다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아우 김정일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적용을 잘해야 돼요. 화평케 그럼 남과 북이 이렇게 총을 맞대고 있다가 김정일이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화평케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을 왜곡시키고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죠? 김일성이 어떻게 했어요? 북한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말살을 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고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김정일이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일이가 김일성 죽고 나서 해서 역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북한에서 북한 그쪽에 돕는 일을 선교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서 그 어디 뭐 교화소라는데 보내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그 아들도 김정은이도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북한의 어떤 주체 사상에 물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물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좌파 목사들 가운데서 굉장히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남북 간에 평화하자고 해놓고 공동성명 발표해놓고 나서도 김정일이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연평도 포격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침몰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그 뒤로도 여러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든 좌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면 이렇게 근데 마지막 때 여러분 대화하는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여러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이런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모르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미혹이 돼.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을 멸망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는 말씀드리겠지만 666이라고 하는 표현을 받으면 전부 뭐 어디 간다겠습니까? 성경에? 지옥에 간다겠잖아. 근데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이게 표를 안 받으면 못해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그게 나와요. 오히려 666 표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무슨 666 표를 받는다고 지옥에 가냐? 이건 상관없다. 이 표를 받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때? 대형 교회 목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어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올까 할 때 어때?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택한 자라도 미혹에서 멸망길로 가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가? 거기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기 보면 큰 이적을 행한다 했잖아. 막 그냥 적은 이적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어마어마한 막 모세와 같은 막 이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 성경에 보면 불의 선지자가 누구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가 기도하는 갈멜산 하늘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때요? 엄청난 막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없는 데서 이랬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늘에서 막 불을 확 내려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야, 대단하다. 거기 여러분 미혹 안 되겠어요? 오, 어디 하늘에서 막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예? 여러분,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는데, 그걸 보고 미혹 안 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자. 많은 사람이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하니까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 또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또 큰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을 해요. 이적을 행해가지고 이적을 행한다고 그래. 이적이라면 많은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 엄청난 막 이런 상상을 못할 그런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가지고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이렇게 봐요.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 간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한다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뭐를 하게 해요? 생기를 줘가지고 말을 하게. 그게 이제, 이게 뭐 마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또 우리가 가능한 거 알 수 있죠. 뭐로 이게 막 말을 해요? 인공지능. 그 해가지고 보면 저희 집에도 그럽니다. 아, 텔레비전 옆에 뭐 이렇게 스피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가 혼자 있잖아요. 뭐 거기 인공지능 그런 그 기능이 있는가 봐요. 무엇을 켜가지고 어떻게 해주세요? 지가 막 혼자 그러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지가 혼자 노래 불러요. 아니 이게 갑자기 뭐 이거 스위치 가서 만지도 안 했는데 그럼 무슨 인공지능 뭐 거기가 그 어이 뭐 그 성능이 들어있는가 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채널을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주시고 막 있잖아요. 노래도 불러주고 가끔 이거 야 참 저게 어떻게 도대체. 야 인마 조용히 해. 그래도 뭐 지가 할 얘기는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인공지능. 그래서 뭐 사람이 하는 것을 지난번에 여러분 알파고 해가지고 아시죠? 그 세계적인 바둑 그 유단자고 해갖고 선수하고 해갖고 이겨버렸잖아, 알파고가. 그게 인공지능으로 하는 건데 뭐 이거 지금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이 거짓 선자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말을 하게 해요. 말을 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 경배하지 않는 사람 몇인지 막 죽인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뭐라고요? 일회 동안의 언약을. 이게 뭐냐면
마지막 7년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뭘 아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얼마? 7년 동안 뭐냐면요 언약을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 10개의 어떤 나라의 그런 연합국에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아 이스라엘과 딱 7년 어떤 평화 조약을 맺으면 여러분 그게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세계에 이런 것을 교회를 다녀도 이런 걸 안 배운 사람 또 이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으면 이게 한 일회가 7년이니까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7년 정도 남았구나 하는 것을 거의 이제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 근데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성경 말씀 다시 보여줘요. 여기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여기서 뭐를 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일회 절반 여기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와 그리고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한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금지.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 뭘 만드는다고요? 우상을 세워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아 여러분이 여기서는 몰랐어도 또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 그런데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딱 해줘요. 지금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슬람교도들의 황금 사원이라고 있죠. 황금돔 사원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면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장으로 거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자리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자리인데 지금 만약에 그것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관할에 있지만은 그걸 헐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스라엘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이런 분쟁을 해결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제3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딱 해준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도 다 훈련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딱 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얼마나 이 사람한테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난번에 흰말을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죠. 흰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거짓 평화 이런 것으로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만 시작할 중간이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지 않,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인다는 거, 다 죽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후 3년 반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자, 우리는 이제 이걸 또 한번 그리고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편지를 두 번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 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막 슬퍼하는 사람들이 슬퍼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되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 땅에 있는 자들도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공중 휴거라고 해가지고 아 7년 대환란 전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려야 할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예수님 올 때 너희들 다 공중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아 주님 금방 오셔버리니까 일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꼭 뭐 그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처럼 주님 금방 오셔버렸는데 제가 아는 군대 동기 가운데도 그분이 뭐냐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갔대.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에서 물어봤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왜 학교를 안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냐면 아니 그 다니는 교회가 맨날 예수님 오신다 이런 설교 하니까 금방 예수님 오셔버린데 뭐 공부해봤자 뭐 필요 있냐 그리고 빨리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이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뭐 시청에 이제 공무원이 돼서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뭐 사역자 길로 갔는데 그 아이들도 보니까 이제 DNA가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내 동기가 어때요? 아니 예수님 오셔본다 하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도 일도 안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맨날 놀고 무의도 시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거기 봐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시무하지 말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막 주님 금방 오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그런 걸 많이 하지. 이단들이 많이 해. 그래서 주님 오셔버리니까 야 너희들 뭐 빨리 다 재산 있는 거 갖다 바쳐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처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그 날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흔들리지 말래. 그러면서 뭐라고 3절에 다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막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금방 예수님 오셔버려 막 어떻게 막. 그런데 사도바울이 누가 너희를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 뭐 하는 일이 또 한 거예요? 배교하는 일. 예수님 오기 전에 어땠나? 배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배교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배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 이 배교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팍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에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여러분을 보면 예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프란시스코 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 왔는데 우리나라에 그러고 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천주교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천주교가 때 200만인가 됐는데 뭐 400만 됐다는 막 이런 말이 나서 엄청난 배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거짓 선지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아요. 누가 나타난다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해도 그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벌써 언제쯤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언제? 중간쯤 되는 거예요. 중간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네, 딱 이게 있잖아요. 반절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여기다 우상을 세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면서 내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게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 아, 저 우상을 세운 거 보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우상을 세워가지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 우리가 전 거짓 그리스도한테 속았구나. 저놈이 마귀의 종이가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니까 어마어마한 또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보면 그렇죠. 너희가 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선 것을? 우상. 이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이러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강림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울 것이다. 그때 너희가 깨달으라. 아, 예수님 재림이 곧 가까웠구나. 이거를 알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뒤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라. 창세 이후로 상상도 못할 엄청난 그런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대환란이 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계속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라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큰 표적 그냥 표적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게 된다고. 미혹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럴 겁니다. 이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아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예,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 우상의 생기를 좀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하나님 성전에 세워놨는데 말하지,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몇이든지 어떻게 한다고? 다 죽인다고, 다 죽여. 어디, 오건사님 어떻게 할 거야? 너 여기 빨리 저기다 우상에다 절해. 이렇게 딱 이제 했어요. 그럼 오건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절 안 해? 아니, 나는 절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아, 근데 절 안 하죠. 이게 아니라, 아니, 너 지금 빨리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고개 이렇게 흔들어요. 나는 죽어도 못 한다고. 예. 예, 여러분 어떻게. 아니,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죽음을 무서워해. 예.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죽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아멘?
아,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목을 치든지 뭘 어떻게 죽이든지 딱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영원히?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으로. 예?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근데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고 절하라고 안 하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벌벌벌 떨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배교 있으면 지옥 가죠. 어? 여러분, 로마 시대도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부분도 있어요. 왜? 이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네로 황제가 도미시안,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죽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황제에게 숭배를 안 하면 죽고 숭배를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못하죠. 그럼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이 배교했어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황제 거기 가서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와서 또 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렇게 안 돼. 내가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다 해놓고 여기 가서 믿으면 돼.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된 줄 아세요? 절대 안 돼.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교 때 입시 임박할 때 공부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청년이 나는 좀 타락한 생활을 한 줄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오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된대. 뭐,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뭘 받아요?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용서해 줘요?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잖아요. 회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해 줘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막 타락한 생활을 했던가 봐요. 그래갖고 회개를 하려는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는데 회개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개라는 건 절대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그게 회개가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봐라 그랬었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그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러더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 박해를 하면서 너희가 우상에게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 근데 죽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아니,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천국 가지, 지옥은 안 가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얄팍한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절대로! 배교하면 성령이 떠나버리는데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안 돼요. 진정한 회개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7년 대환란 끝나면 바로 예수님 여기 끝날 때쯤 주님이 재림하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천년왕국이 시작돼. 이제 이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은 천년 지나면 여기가 영원천국이 들어가요. 영원천국. 여기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이 지옥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뭐 우리가 조금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다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시간이 이게 뭐한데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고 했잖아요. 다 절했어요. 안 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그때 누구만 안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만 안 했죠.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떨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왕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만약 지금이라도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 금신상에게 이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저라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용서해 주겠어?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으나 어떻게 돼요? 안 죽고 살았잖아요. 더 높여지게 돼요. 여러분 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이걸 이제 잘 정확히는 모르죠. 언제 7년 대환란 시작될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으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그 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거 시작이 되면은 이제 한 7년 정도 남았다 대충.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랬어요. 이 세상의 아들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안전히 잘 몰라.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왜? 빛의 아들들은 깨어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막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666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걸 못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666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막 오늘날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뭐 베리칩이 뭐 666표도 아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표를 받는 데도 또 있잖아요. 예, 그것이 666표라고는 안 하지만 표를 이미 받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666표가 있어야만 뭐가 가능하다? 매매가 가능하다. 예, 매매가.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666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엄청난 그런 일을 행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미혹을 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또 그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죽이고 경제수단까지 동원해서 다 이 악의 세력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엄청난 이제 시험을 겪게 될 것인데 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통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겨내려면 다 뭐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그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이걸 우리를 미혹할 때 미혹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네. 분별을 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막 아무나 들어가서 여러분 유튜브 이런 걸 보지 말아요. 예, 이게 특히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많은 게 어떤 게 많냐면은요. 종말에 대한 거 막 이런 그 저기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아. 그런데 안식일교회 계통 있잖아. 이단들 종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영상도 잘 만들고 이렇게 말을 아주 잘해. 그래가지고 거기 조회수가 엄청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안식일 교락 안 하고 이렇게 숨기고 하니까 그걸 모르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종 그런 교회를 만나서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집니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철저히 예,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신앙이 병들게 되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이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계속 마지막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깨어있으며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